자, 16번 문제가 우리 전형적인 우리 이제 노멀한 문제예요. 단어 자체도 적당하고요. 문장의 형태도 아주 찾기 쉬웠죠. 문장을 보니까 뭐가 나왔어? 첫 번째 문장 놔두고 that's what이 나왔고 that is why가 나왔죠. that is why, 그것이 이유다 이거지. 이유인즉슨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겠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유기 때문에 앞에가 다시 결론이 나와 있겠죠. 이 문장은 뭐겠어? 주제문이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장이겠니? 이해됐습니까? 또 보니까 블랭크가 우리가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앞에가 있다는 거죠. 앞에가 있다는 것은 주제문을 주고 밑에 상수를 부연을 시킨다는 거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해. 그럼 봅시다. 소재를 보니까 스트레치 띵킹이야.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다는 거야? 파지티브 임팩티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생각만 나오면 되는 거죠. 됐어요? That is what.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왜 그렇다 이거지. 왜 그렇다 보니까 divide it into small job이야. 알겠어요? divide 했다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문장 또 하나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splint task죠. 일을 쪼갰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는 문제가 나와 있겠죠? 자, 읽어보면서 힌트를 봅시다. 전략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만듭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요. 첫 번째 단계. 이런 전략적인 생각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겁니다. 자, so 대시 붙었으니까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앞에 콤마가 붙으면 그 결과라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당신이 자, focus on it.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자, 뭐 하는 것이다 이 말이겠지? 뭐 전략적인 생각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 밑에는 예시가 나와 있을 거야. 이해 돼요? That is what. 자, automotive innovator Harry Ford. 자, Harry Ford가 했던 것이다. 됐어요? 자, 언제 그가 assembly 라인은 assembly는 모두다죠? 조립 라인을 만들었을 때. Harry Ford는 뭐야?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이게 조립 라인을 만들었을 때 Harry Ford가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모르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유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나오니까 상수를 부연해 준다는 거지. Nothing is particularly hard. 어떤 것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당신이 divide it into small job. 어떻게 하나의 일을 이렇게 막 분리시킨다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자, 효과적인 게 하나 나왔죠. 답은 찾았어요. 그는 also said, also 동그라미. 첨가 부연한다는 거죠. 자, only one person in the million. 자, 단지 한 사람이죠. 100만 명 중에서 한 사람만이 적을 할수 있다는 거야. 요술을 부릴 수 있다는 거야. Hold the whole thing, 전체 일을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계속 나와요. 자, think strategically. 자, 전략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뭘 만들기 위해서 solid하고 valid한 이런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 그는 유명합니다. 그의 습관으로. 뭔 습관입니까? 스플리팅 태스크죠? 여기 또 하나 나왔죠. 일을 쪼개는 습관으로 유명합니다. 해리 폴드가요. 헨리 폴드가요. Right before the beginning of each week, weekday. 자, 일주일에 가, 주일의 시작 전에, 자, 그는 생각해요. 뭐라고요? 데일리 이슈에 대해서. 하루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prioritizing. 자,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The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요. 뭐 하게? To deal with. 뭔것을 다루기 위해서죠? 그 이슈를 어떻게 다루기 위해서. 됐습니까? 전체 문장 보니까 스플리팅 태스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ivide it이 나왔죠? 일을 어떻게 해라? 쪼개라. 이 말이죠? 답은 몇 번? 답은요, 봅시다. Make a habit of taking note. 자, note taking 하는 그 쓰는 버릇을 가져라 이 말이고요. Break down. 자, 뭔가 일을 어떻게 깨트려라 이 말이겠죠? Deal with daily task without daily delay. 연기 없이 항상 일을 제때제때 해라 이 말이고요. Thinking twice before setting to the work. 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번 생각해봐라. 신중을 기해라 이 말이겠지?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이 문장이 풀어가는 것은
첫 번째 문장이 앞에 문장이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밑에 상수를 부연을 찾는다 했어. 이해됐습니까?